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지입니다.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좀 잡생각을 없애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무대에서 해야 할 곡들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. 물 마시고 옛날에 뭔가 긴장하는 순간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순간보다 사실 더 어떻게 할지 내가 무대를 할 때 집중을 안 깨트리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래를 좀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 팀 순서의 노래를 더 집중해서 들어보거나 그런 집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아직 안 나왔어요, 사실. 제가 언제 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곡을 만들었었던 시점이 2018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2018년도쯤에 제가 제 곡으로 쓰려고 하고 만들었던 곡들을 되게 애정하는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앨범에 나왔었던 버기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풀 디프런트 아무 의미도 그쯤 냈었던 것 같고 우즈로 이름을 처음 바꾸면서 곡을 만들었었던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즈음이라서 그래서 아마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곡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의미가 조금 가사도 그렇고 많은 걸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음악 자체가 아니라 뭔가 음악인의 삶 자체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줬던 아티스트는 이제 폴 매카트니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계속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부여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음악 자체에서는 저는 펄헬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펄헬의 음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뭔가 본인 스스로 크리에이티브한 활동과 음악적인 거를 계속 하는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 앨범에 메인 프로듀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서 펄헬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롤링스톤 코리아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 우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